사무팀은 5시 40분까지 협법대파소에서 선봉대구 깃발 앞으로 전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너시죠. 후속하라. 감사합니다. 아, 예. 640 마운드를 받아 끌어먹은
진짜 겁나 안 나요. 겁나 안 나고. 공부해라! 안 보였어 있다. 어, 왔더라. 와가지고. 안, 야, 안 내려간 거 아니야? 안 내려갔지? 예. 네. 그네요, 그렇게. 아니, 지, 따라 와, 맞다, 이게 맞다, 큰데. 양쪽이 돈 받으러 간다. 돈 주래. 그래. 권양숙을 구속하라! 권양숙을 구속하라! 대통령은 제가 없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권양숙을 구속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권양숙을 구속하라! 잠깐만. 이거 좀 머리에 좀 묶어 주세요. 물 받아가세요. 물을 받아가십시오. 자, 요거 다른 사람 좀 됩니다. 네, 물은 물을 받아가시고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 받아가세요. 모자에서 내려가니까 이거 잘 안 들리고. 모자에 뭐 그냥 예예 예, 모자에 한 바퀴 돌릴까요? 아니 그냥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요 그 네. 모자 안으로 돌릴까요? 아 네 예예 예. 우리 예. 우리 숙박을 가는 다음에 미디어 청소년 같은 방학이 나갈지 나올래. 잠깐 앞으로 몇 번 갔나 볼게요. 대한민국 어 좋아. 숙박이 나.
지금 이제 모자랑 같이 다녀요. 물 받아가세요. 물 받아가십시오. 아, 너무 꽉 찼겠다. 아, 물 받아가시고. 잘라졌어요? 네, 잘라졌어요. 조금만 약간 예의 있게. 이거 하나, 이거 좀, 여기 좀 꼽아주세요. 자, 가요. 네? 이쪽 계산해 줘요. 아, 도와도 안 돼. 도와도 안 돼.
오늘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지금 해 그럼.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네. 청와대 문서 새끼 그만 까라. 네, 하도 자꾸 눈도 까고 문서도 까고 까요. 네. 너들 속부터 까라. 오늘 초짐 인터뷰와 테이프 한번 끊어주세요. 잠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이쁜이는 오늘 왜 안 보여요? 아, 이쁜이요. 잠깐 보다요. 왜요? 그 군사가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에 한 5개월 가 있어요. 에헤. 아, 너무 아깝죠. 아, 중요할 때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 참. 수고하세요. 네. 뭐가 일일이 재밌네. 예, 재밌어. 잠시만 됩니다, 지도자분들 잠시만 올라주세요. 근데 쪽으로 오세요, 근데 쪽으로. 모자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멋있는 게 아니고. 아, 예, 다 전체가 다. 애국우파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응급구조팀이 여기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우파의 응급구조팀이 6천 활동하는 중이고 무전기 체제라든가 경호 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향후에는 더욱 발전적인 부분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단결, 명령의 복종, 협력, 이 세 가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제 서서히 그것에 장을 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실 시에는 반드시
응급팀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은 응급 구급과 응급 처치 이런 것을 앞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애국 강남 우파팀에서 응급 구조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뜨거운 날씨에 탈진하신다든지 어떤 응급 구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애국 강남 우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은 우리 정말 이제 애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애국 활동을 위해서 엄으로 양으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 서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들은 너무 잘 치시는데 왜 이렇게 도로들은 안 나오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좀 나와주시고 간격을 좀 넓게 서주세요. 애국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은 모든 질서와 법을 지켜주셔야 되죠. 저희 오늘 집회 신고가 허가가 된 장소는 도로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한 바퀴 쭉 돌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인도에 걸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도로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모두 무더운 날씨에 모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그 눅눅한 곳에 홀로 외로이 투쟁하고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도로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간격을 유지하시고 다리를 조금 뻗어서 앉으실 수 있는 간격으로 앉아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무덥고 힘들더라도 지금 투쟁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고통은, 이 정도의 시련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모두 태극기를 드신 국민 여러분, 인도에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모두 도로로 나와 주십시오. 자, 힘드시지만 도로에 다리를 조금 뻗을 수 있는 간격으로 앉아 주십시오. 옆에 간격도 태극기를 휘날 수 있는 간격으로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태극기가 더욱 빛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항상 하는 거 있죠.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인사 소개가 좀 있겠습니다. 우리 제일 땅 끝 제일 먼 데가 어디죠? 부산! 부산 오셨나요? 자, 부산 분들 소개 좀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남에서 혹시 오셨나요? 옆에, 앞에, 뒤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하시면서요. 그리고 제발 싸우지들 마세요. 아셨죠? 이 모든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이 저희와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집에 때마다 하늘이 도와줘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흑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지창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헌법 수호 항쟁에서 수국하신 연사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 모두 태극기를 향해 바라봐 주십시오. 묵념. 권력을 되찾아와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민석과 김성대 대한 내용을 보셨죠? 그리고 3년 전부터 그 시기를 맞춰서 북한 노동당 신문과 선전 매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주하는 것을 보았지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어거지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고 불법 탄핵임이 드러났지요. 헌법재판소마저도 국회에서 제출한 제목 하나를 이유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반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인권 유린적인 살인 재판을 하면서도 단 한 건의 제목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자유대한민국의 탄핵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죄 없는 탄핵이며 불법 기획 탄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모인 겁니다. 다시 지금부터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뭉쳐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고 우리 아들, 딸들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데 나섭시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훌륭한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뭉쳐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합시다. 말아주세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영천에 나온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진실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탄핵에 관한 진실, 박 대통령에 가해진 부당한 음모에 대한 진실,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천에 이 아스팔트 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아득합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저 이거는 민주당이나 혹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거대 언론이 주도하고 당시 집권당의 핵심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맞죠? 제도권의 반란입니다. 맞죠? 그때 지금도 우리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죠. 조선동화 포탈이 조선중앙동화 포탈이 우리 귀에 듣고 매일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우리를 세뇌했죠. 이게 바로 나치 스타일 공산당 스타일이 아니면 뭡니까? 다시 한번 그때 함성으로 외쳐주십시오. 조중동법 대한민국의 제도권 최상류층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대한민국의 자살 미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까닭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기 계신 나이 지긋한 선배 세대들은 많지만 문화 미승만부터 박정희 때까지
35년, 40년 동안 워낙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명주를 움켜잡고 이제 그것을 1인치 한 걸음 한 줌 죄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마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약했거나 만약에 지금 북한의 위세가 과거 DJ 정부,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은 위세였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등장 때 상당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이 익히 짐작하시듯이 평소에 워낙 입바른 소리를 해서 2012년, 13년엔 대표적인 반박 인사예요. 그때 표 많이 했는데도 반박 인사예요. 여전히 나중에 13년 말이 되니까 중박 인사입니다. 반박도 침박도 아니래요. 그런데 막상 일이 벌어졌을 때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냐? 아니 저 양반이 예를 들면 마키아벨리적 어떤 그런 종류의 권모술수가 부족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게임을 잘 못 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 양반이 이룩해낸 어느 대통령도 이룩하지 못한 뛰어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 모두를 내던져서 북한을 압박한 거였어요. 맞죠? 그것은 바로 사드를 배치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을 강화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민노총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것은 독재장을 해산시킨 것이고 그것은 전교선을 해산시킨 겁니다. 어떤 남성 대통령도 어떤 권모술수에 뛰어난 대통령도 이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 와중에 제가 그분께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일곱 글자 자유통일의 아이콘 박근혜라고 지어드렸습니다. 제가 자유통일 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이제 전대협 세대가 권력을 잡았고 이제 저들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외치던 자유통일은 멀리 떠나간 힘이 됐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장선 자유통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반만 년이에요. 뿌리가 2만 년이에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평양이 붕괴하고 북한에 비록 국가와 정부가 다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에 바탕한 국가가 들어선다면 정부가 들어선다면 유엔의 주도 아래 미국의 주도 아래 그것이 자유통일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맞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통일의 물꼬를 튼 대통령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때 그 평가를 정당이 나서서 또한 우리 시민이 나서서 해낼 건 맞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자유통일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실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좀 시간이 걸리는 듯하니 우리 구호 한번 다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모 박상현님께서 해주신 조준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이걸 하겠습니다. 조준동포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나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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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너희가 공산당이냐 공산당이냐. 네, 모두 무대 위쪽에 있는 화면을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된 게 한 최순실 씨. 해볼게 씨가 어머니께 최순실 씨, 최순실 씨 회사에 이렇게 쩔쩔 맸던 거는 이게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정신으로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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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자식 장모가 싸우기 위해서 머리에 흰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옆에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 박현숙 장로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김일성이의 협박과 회유도 불구하고 김일성이의 빵새내기를 때리고 대한민국의 월남에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여천사십니다. 바로 오늘날 이 공복 좌파 세력과 거짓 탄핵 세력과 싸우는 여천사 정미홍 대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전에 잠시만요. 인도에 계신 분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안으로 좀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셔서 다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하시는 분들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정미홍 대표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구호 한번 하고 갈까요? 지금 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몇 달째 감옥에 죄도 없이 구속하고 아직도 그 죄의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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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권양숙이는 지금 봉하의 아방궁에 앉아서 부당한 돈으로 모은 재산으로 건물을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권양숙을 그리고 그 일가를 즉각 구속하라! 지금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다 말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전위병 노릇을 하는 철밥통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 이들이 공무원들을 100만 명은 더 늘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턱도 없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이념과 지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봉사는커녕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공공노동자를 100만 명 이상 지금 더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고 하고 숱한 비정규직들을 이 공무원의 정규직으로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 세력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이가 하는 그 많은 반대한민국적인 일들은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2천만 평의 개성공단 확장 언급을 했는데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지금 미국 의회는 개성공단을 늘리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수십 년 혈맹인 미국과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빗나가서 서로 반대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든든한 안보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이 대한민국 안보에서 손을 떼면 저들의 세상이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문재인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막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생하신 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기념 우표 하나를 만들지 않는 이런 대은망덕한 대한민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표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희 진정방송은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역사 조작을 정면으로 깨부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즈음에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시사회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려야 할 분입니다.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난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킨 분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하셨을 때는 정치인들이 명분 싸움에 빠져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데모를 하는 방국이었습니다. 그런 극도로 혼란하고 처절하게 가난한 시점에 구국의 전사처럼 나타나서 이 땅과 민족을 구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훌륭한 인물이 많지만 그 누구도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판치는 속에서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웠습니다.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이 풍요는 물론이고 선진국의 반열에 감히 낄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행복의 틀을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 말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통일을 할 수 없었던 그 원흉으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들을 부정하면서 폄하하고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말살하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소위 보수라는 자들이 박정희의 공은 인정하되 그를 넘어서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는 잊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잊는다는 것은 곧 뿌리를 빼버리고 혼을 버리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사라는 게 잊는다고 하면 잊어집니까? 역사를 또 잊으면 그 민족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댐을 보다가 울창한 숲을 보다가 문득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참 고맙다 합니다. 이념적으로 불순한 무리들이 증오에 사로잡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시대의 독재를 재현한다고 억지를 떨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분이었지만 상징성이 있는 보수 대표적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된 것은 현대사에서 박정희 긍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결국은 박정희 시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수우파를 말살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한 것은 바로 그런 이념 전쟁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부역을 하고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대통령이 아무런 밝혀진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어도 한마디 바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들이야말로 천벌받을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이 안 되는 어이없는 현실에서 대한애국당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은 이승만, 박정희의 공을 기리고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헌법의 가치와 법치가 무너지고 도둑이 만연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종북 좌파들을 이 땅에서 몰아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 우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정당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기로에서 지금 태어났습니다. 반역의 정치, 종북의 정치, 반미하는 정치를 몰아내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수를 말살하려고 획책하는 입으로만 보수, 가짜 보수 정치꾼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는 그런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곡되고 조작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애국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정치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 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분열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전부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근본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흩어져서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간절히 그 당시에도 외쳤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날처럼 절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대한애국당으로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구해냅시다. 여러분, 저 부정과 부패에 썩어빠진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호하겠습니다. 권양숙은 100만불을 대통령 전용기로 불법 외화 반출을 해서 부당하게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서 증여세도 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고급 빌라를 사줬습니다. 1억짜리 시계를 선물로 두 개나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미친 개소리를 하고, 그래도 처벌받지 않고 지금 버젓이 부동산 역편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권양숙은 청와대에 앉아서 그 노무현과 권양숙이 640만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제 공동체, 이 집단 일가를 다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노무현의 경제 공동체 권양숙과 그 일가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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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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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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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를 흔들어주세요.
뭉치면 붙어지면 여러분 뭉치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뭉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것입니다. 첫 연사를 선지도 오늘로 거의 딱 반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월 그 처참한 4월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무 위에서 예쁜 무궁화 한 송이가 무참하게 꺾였습니다. 저 새빨간 호위병들의 손에서 무궁화 한 송이가 아름다운 무궁화 한 송이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꺾이기 전에 무엇을 남기고 왔습니까? 이 수많은 태극기라는 씨앗을 내뿜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작자가 지금 청와대의 푸른 기둥 위에 앉아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종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북이 지금 푸른 기와 밑에 앉아있는데 푸른 기와 밑에 들어와서 지금 한 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저희는 그 종북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무궁화를 꺾은 거를 처참하게 진짜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잘한 것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잘한 게 무엇 하나 있습니까? 임금 올리고 원전 폐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까지 휘청거리게 하고 이거 정말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 푸른 귀하 밑에 앉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망하지 않는가? 저는 어제도 궁금하고 오늘도 궁금하고 몇 달 전에도 궁금했지만 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가를 매일매일 걱정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백모 박선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뿌리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뿌리 깊은 나무라서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었느냐?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자유 민주주의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강건한 경제 이 두 가지가 곧 대한민국의 힘이자 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단 이것은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강건한 안보와 강건한 경제는 모든 국가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토록 뿌리 깊게 박혀놓은 두 분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무궁화는 꺾였지만 무궁화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면 우리 모두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무궁화 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무도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념을 놓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올바른 신념은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뿌리 깊은 두 나무 그 깊은 뿌리를 둔 나무 위에서 무궁화 한 송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이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저 종북들을 이 나라에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에 속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들이 종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활을 누리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왜 근데 그들이 막 그렇게 또 놀아나느냐? 아까 박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조중동포의 그 나치와 공산당 같은 행태 때문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모든 댓글을 조작하고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문재양을 저는 그 문재양이라는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재앙을 몰고 다닌 문재양이라는 작자에 대해서 항상 선동해주고 항상 변호해주는 그 네이버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문재양이 하는 족적하나 다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원전입니다. 왜 원전이 가장 큰 문제냐? 원전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기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하나 쌓아올린 경제대국이라는 지위가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 폐쇄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꺾겠답시고 지금 미국과의 동맹을, 한미동맹을 흔들리게 하더만 결국에 트럼프에게 혼쭐나고 왔죠? 그러고 나서 지금 원전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는 사람들 말은 결국 독일이고 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행하고 있다,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가 늦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기료의 4배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원전을 대체한 전기 생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탄입니다, 석탄! 환경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원전을 걱정하면서 석탄은 뭐라 안 합니까? 그리고 가장 원전 때문에 피해본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아닙니까? 그 일본조차도 다시 원전을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세계화의 불례, 경험적 추론이란 게 없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하는데 반대로 흘러갈까?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대책을 보았을 때 러시아 LNG랍니다. LNG 가스를 한국으로 들여와서 그걸로 천연가스로 대한민국 전기를 가동한답니다. 그 LNG 가스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한과 종북작자들은 북한을 빼고는 뭐 하나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에 북한 아닙니까? LNG 가스가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을 들어오면 결국 그 돈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에 떨어진 핵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세계 최상위 국가 중 하나였는데 그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원전 기술만으로도 이미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뿌리째 뽑는 것이 원전 폐쇄고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그 적들이 말하는 비대칭 전력인 핵을 원천적으로 무효할 수 있는 게 사드와 그 다음에 원전 폐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북한 주민 안타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김정인과 그 수뇌부 그리고 북한 군에 맞서서 우리를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통일을 이룩하려 했던 마지막 한 송이가 될지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분이 저는 그냥 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석방되고 문재양이 저 청와대 푸른 기둥에서 내려와서 그 무궁화가 다시 대한민국에 옥바로 서고 그 우리 튼튼한 뿌리 위에서 다시 무궁화가 태극기가 흩날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 같이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투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이미 10년 전에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한국 원전 기술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한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해서 미국의 트럼프와 회담하고 중국의 시진핑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푸틴과 회담하고 일본의 아베와 회담해서 복지, 자유, 통일을 이룰 외교 전문가 정책가이신 조원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권 찬탈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고 이 좌파 새끼들 잘 되는지 봤더니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70일 동안에 외교 참사하고 인사 참사하고 정책 참사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나라의 국가는 민탑돌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잊어버리고 그냥 묶어가자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감옥 보내고 묶어가면은 우리가 고개 들고 후배들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 아들 딸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같이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투쟁이야말로 지금 역사적인 책무고 우리의 애국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법이 되면은 저항은 국민의 의무고 투쟁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종북 좌파 새끼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준비 하나도 안 된다는 거짓 가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짜는 가짜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발톱 가둔다 그래도 발톱 가려봐야 그 가짜 종북 좌파들 발톱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 나가서 태블릿 PC 얘기했어요. 태블릿 PC 만약에 도입 그 입수 과정에서 그거 만약 절도했으면은 그 절도한 사람 절도죄로 지금 열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절도품이면은 손석희도 절도 공범 아닙니까? 그러면은 절도한 기자하고 손석희는 절도 공범으로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이래 얘기하는데 손석희 저 고발 못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거 절도품 아니에요? 절도품이면은 검찰 조사에서 절도품으로 나왔으면은 절도했는 사람 절도범죄로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태블릿 PC 때문에 얼마나 많이 놀래고 얼마나 많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 나가지고 20가지 가짜 뉴스 얘기했더니 민주당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거가 거짓말했는 거 다 털통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가짜 뉴스 들고 방송하는 방송사들 또 가짜 뉴스 들고 방송하는 패널들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반드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인간들이 무서워할 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종북 좌파들 죽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며칠 전에 바른정당인가
이 배신자들이, 제가 그랬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른정당 김무성 유승민은 배신자가 아니라 역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자유민주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인 자본주의를 무너뜨린 역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러한 역적들이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고는 어디 뻔뻔하게 품위에 박정희 대통령 생각했다는데 이 뻔뻔함이 우리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신자들이 아직도 잘못한 줄 모르고 이 역적들이 아직도 잘못한 줄 모르고 대한민국이 망해야지 이 사람들을 처단하실 겁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뭐 대통령이라 소리 안 합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인정하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해보가지고 사자 돌아올 때까지는 문재인은 대통령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미국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이야. 미친 대한민국. 여러분, 불과 70일 동안에 이들이 했는 정책 한번 보세요.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값 앞으로 20년 후에 3배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미래 산업의 중심인 그 원전 산업 다 포기해버리고 공무원들 17만 명 들이면은 30년 동안에 600조 나가는데 어제 아래 오늘인가 정세하겠다 가는데 정세하면 돈 어디서 가는 겁니까?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들어가지고 좌파들 배불리고 좌파들 재집권하려고 그러고 보수 불태우려는데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70일 만에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대통령이 누군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대통령이 누군지 판결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지나기 전에 문재인 씨 조심해야 된다. 왜? 그 정책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서서 좌파들 주사파 정부의 이 내막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우리 보수 국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행동하는 보수, 행동하는 우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이여, 이제는 투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 태극기의 깃발 안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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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될 때까지, 저 가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투쟁합시다.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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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한국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추경예산 통과시켰는데 이 바보 같은 새끼들 말이야. 탄핵 찬성 반토막하고 탄핵 반대 반토막이 있으니까 전부 다 문재인의 이중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일들, 우리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이 일들 한국당한테는 맡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애국심과 함께, 대한민국의 애국국민과 함께, 해외 동포분과 함께 새로운 정당, 깨끗한 정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그런 정당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진해 하는 거죠?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곧이어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행진 준비하시고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국동지 여러분, 감옥에 가신,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뭉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내게 회복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여러분 구호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할까요? 네! 다시 밭길로 가라! 다시 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지나가시는 시민들께 전단지도 배포해 주시고 또 천만인 서명부가 각 선도 차량마다 두 대씩 그리고 봉사자가 함께 하십니다. 시민들 여러분께 서명도 독려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행진하실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 청년들 비방하지 마시고 모두 진실만 정의롭게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 모습으로 외쳐주십시오. 아시겠죠? 뒤쪽으로 좀 더
여기 다 비춰주세요. 네? 여기 다 비춰주세요. 사기꾼 아니 구속하라. 비춰달라고 비춰달라고. 오덕양 사장님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70억 잡아간 사장 무승기를 구속하라. 구속하라. 640만 발음이 안 나와. 70억이 낫지? 70억이라 해. 70억 잡아간 사장 무승기를 구속하라. 홍기시장님.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구국전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장관이네, 이게. 예, 맞습니다. 예. 태국경도 멋있는 줄 몰랐네. 예. 아, 인도에 계시는 인도에 계시는 분 차주로 인사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박근혜를 보는 스테이지에 예, 전국에 계시는 우리 번개 시장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애국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대학로에 와가지고 지금 대청대에서 고생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그리고 또한 재판 과정이나 특검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비인도적인 그런 살인적인 그런 그 인권유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항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그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우리 태극기 애국동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가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3월 1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5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해가 갈수록 횟수가 거듭할수록 지난번보다도 2배, 3배 이상의 많은 그런 그 우리 태국 애국 동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지난번에 3월 1일 날 500만이 모였던 그런 태국 애국 시민 여러분 전부 다 이제는 거리로 나오십시오. 이제는 처절하게 우리가 이제는 싸울 때입니다. 지난 한 72일 동안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그런 행태를 보였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똑똑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석방시키고 무죄 석방시키고 또한 지난번에 있었던 탄핵이 얼마나 기획되고 또한 사기 탄핵이었는지 언론에 의해서 조작된 탄핵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고 기다렸습니다만은 이제 모두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그렇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싸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3월 1일 날 모였던 500만 태국 시민 여러분 이제는 전부 다 저희 집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더위에서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번개시장 유튜브 방송님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우리 애국디 동지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수만의 정말 많은 그런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게 돼 대해서 저도 감개무량하고 눈물이 납니다. 특히 이 집회를 갖다가 선도적으로 주도하신 우리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위원장님 국회의원이시죠? 그분의 영도 아래 우리가 이런 거대한 행사를 성공리에 계속 치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우리 대한애국당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천만 명 우리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당원을 갖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목적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그 조직화된 것이 결국은 정당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어떤 흐트러진 이러한 보수를 갖다가 단결시키고 강력한 국회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갖다가 우리의 이념을 갖다가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애국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많이 지원해 주시고 당원으로 전부 다 입당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나오셨어요? 네. 앞에.
자영업자들을 문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다 끌어낸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세금을 내면 자기 세금만 내겠습니까? 그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쓰는 우리 국민들이 그 부담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되면 세금을 더 받을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국회의원의 외국과 그들의 특혜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월급 깎아! 문재인은 물러가라! 세계 최고로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기술은 폐쇄시키고 러시아의 가스를 들여다가 지금 화력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북한에다 편행쏘내고 북한의 돈 퍼지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송되는 모든 북한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져다가 북한의 수수료를 넘겨줬습니다. 이것들이 종북 좌파가 아니라 완전 간첩 수준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자들을 청와대에서 몰아내고 죄 없이 역사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20년 동안의 정치 계좌를 다 뒤져도 일원 한 푼 부정한 돈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증거도 내지 못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인권조항도 무시한 채 일주일에 4번, 5번 하루에 10시간씩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권 유린하는 자들이 이대로 인권을 오늘내리고 북한을 돕고 있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세력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저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죄 없는 대통령을 북한 정권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모두 작당하여 몰아냈습니다. 저들은 노각제 개혁을 해서 자기들끼리 청년만의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라 종북 좌파 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세력들이 결정해서 아직까지 죄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넣고 거의 살인적인 인권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무죄와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대학을 단출하고 뇌물 수십만 불, 수백만 불 받아먹은 권영식과 노무현 일당 그 일가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여러분, 권영숙은 청와대 안에서 140만 불 받았고 노무현은 500만 불 받았습니다. 이 노무현의 정치권인 충남지사 안희정은 86억을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 86억을 어디다 썼냐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안희정이 노무현이 다 경제 공동체, 뇌물 공동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들은 버젓이 살아서 활개를 치는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된 건 알겠습니까 여러분? 돈 한 푼 부정한 돈 받지 않은 대통령은 온갖 죄를 엮으려고 이제는 청와대 용지도 아닌 멀쩡한 다른데 용지를 갖다가 청와대 문서라면서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이 대통령 선거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려서 수천 명이 증거와 함께 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재판은 대법원에서 심의 중이고 모든 투표함은 보존하라는 명령이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정한 세력, 조작과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저 세력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입니다. 저들을 몰아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을 석방하라! 제발은 권양숙이를 즉각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이 좌파 정권들한테 우리는 속았습니다. 가짜 유수 가지고 죄 없는 영원 범벅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놈들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이 뜨겁하진 언론 방송들이 6개월 동안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보안 품먹지 않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고 삼자 뇌물죄로 엮고 경제공격죄로 엮었는데 7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보안 품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보안 품먹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박근혜 대통령만 무너집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날입니까, 여러분? 불과 60일, 70일밖에 안 된 문재인씨가 정권 잡고 난다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영업자 750만 명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래해서 자영업자 나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날입니까, 여러분? 이 인간들은 말로만 서민 서민 하면서 서민이 가장 많은 750만 자영업자들한테 지금은 3조 4조 세금으로 도와주는데 그 다음에 재정이 고갈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들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외국 국민들은 우리 대한애국당은 750만 가운데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하나 파는데 20조 순이익만 5조를 남기는 이 원전을 환경단체에 한두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 원전 폐기하는 일은 도대체 정치는 남다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70일 동안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시장경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공무원들 17만 명 공무원들이면 600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600조 들어가면 우리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회사로 공무원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정을 할 줄 몰라서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한테 부담되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는데 이놈의 새끼들, 이 좌파 새끼들 정권 연장하려고 포퓰리즘 정책 쓰는데 얼마 가지 않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꼴을 봐야지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강경화 같은 능력 없는 여자 외교 장관 시키니까 한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외교 참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미 FTA 다시 하자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FTA 다해오고 같으나 문재인 대표한테 FTA 잘못했다고 얼마나 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FTA까지 제기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혈세가 하나라도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권 퇴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산업 망하게 생겼고 자동차 부품 산업 망하게 생겼고 철강 산업 망하게 생겼는데 그들이 나가면은 30만 명의
1차례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미담에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축소가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 잡극 중에 다시 미국이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도 트럼프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배가 잘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셨던 이 정신 빠진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외국 국민들은 수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저 쓰레기 같은 언론방송들한테 경찰들한테 또 야판 정치인들한테 정치 역적들한테 우리는 속았습니다. 외국 국민들이요 서울 시민들이요 이제라도 정치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미래 세대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젠놈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적극 석방하자 석방하라 석방하라 외국 국민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가 죽으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무너져서 전민중민주주의파 사회주의파 적파 통일되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군역에 일어나서 이 태극기의 깃발 아래 이 태극기의 깃발 아래 합쳐주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만 법을 지키라고. 아니야.